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의 조사 방법론 1 영역을 함께 공부할 박정훈입니다. 우리 조사 방법론 1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과학적 연구가 뭐냐.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조사 설계가 무엇이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료 수집 방법이 등장합니다. 자, 과학적 연구. 자,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과학적인 수단과 또 과학적 절차에 근거해서 수행되어지는 연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과학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조사 설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사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양적 조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획득되어진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사회통계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 그 자료에서 얻어진 그 자료값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사 설계, 즉 조사의 과정은 맨 처음에 조사 문제가 결정이 되고, 조사 문제가 설정이 되어지고, 이 설정되어진 문제를 기반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수립되어진 가설을 기반으로 어떻게 자료를 조사 설계를 하게 되고, 이 설계를 입증,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죠?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조사 설계를 공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가 무엇이냐, 조사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지, 어떤 조사 문제가 바람직할 것인가. 가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분석 단위가 무엇이고, 또 분석 단위에 기반해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들의 종류로서 매개 변수, 위생 변수, 조절 변수, 억압 변수, 왜곡 변수 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겁니다. 가설은 어떤 가설이 바람직할 것인가 얘기할 것이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조사 설계,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자료 수집은 이제 별도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료 분석은 사회 통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 논인데 원래는 그걸 이제 사회 통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에서 요구되어지는 설문지, 그렇죠? 도대체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들, 면접이 무엇이고, 전화조사법, 전화를 활용한 조사법,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한 조사법, 그리고 우편을 사용한 조사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자료 수집 방법으로 뭘 공부할? 관찰법이라는 얘기도 자료 수집 방법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반응성 연구 또는 비반응성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내용 분석법에 관한 얘기도 어떻게 이 자료 수집 방법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자, 방대하죠. 네, 할 양이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를 지침대 삼아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쏟아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